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만 들어서도 혹시나 모를 수도 있어서 알것 같긴 한데, 네네네. 네,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최현. JJTV 구독 플리즈. 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JJ의 구독자 1만 명 기념 Q&A 제4탄입니다. 4탄은 마술사 임재훈에 관한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첫 번째 질문은 공승현님의 질문입니다. 마술은 어떻게 해서 배우시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은퇴를 하고 마술사로서의 활동을 끝을 냈지만 제가 마술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요.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중학교 2학년 때제 뒤에 앉아있던 학급 친구가 운동화끈을 가위로 잘랐어요. 잘랐다가 갑자기 수리수리 마술이야? 하고 호끼를 막 이렇게 딱 바르더니 그게 잘랐던 게 붙었어요, 다시. 원상복귀가 됐어요. 겁나 신기하잖아요. 겁나 신기해가지고 제가 그 친구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한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야, 그거 나좀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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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라. 그 친구 화장실에서 막똥 싸고 있는데 막 이렇게 딱벽 타고 넘어가고 야야, 알려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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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주라. 네, 그렇게 제가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그 친구한테 첫 번째 마술, 네, 줄을 잘랐다 붙이는 마술을 제가 배웠었고요. 그 이후에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뭐 이은결 최연옥 마술사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선생님으로 계신 마술 학원에 제가 등록을 해서 다녔었습니다. 그렇게 마술을 배우고 이제 몇달 후에 학교 축제에서 선생님한테 이제 제의를 받아가지고 선생님께서 마술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그래서 축제 무대에 올랐습니다. 촥촥촥촥 보여줬어요. 친구들이 그 박수 소리를 듣고 아, 나는 마술사가 돼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고 또 마술사의 꿈을 가지고 그때부터 네, 쭉 달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원주님의 질문입니다. 군대에 가기 전 마술계에서 어느 정도 위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의 마술사로서의 위치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가 조금 제 입으로 어떻게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조금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목소리만 들어서도 혹시나 모를 수도 있어서 알것 같긴 한데, 네네네. 네, 본인의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법사 최현우입니다. 얘들아, 마법사야, 마법사. 아,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전화 네네.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네네. 어색하네요. 어색하네요. 네, 존댓말로 안 해주셔도 돼요, 선생님. 그래? 네, 그럼.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방송은 존댓말 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제 방송은 좀 인터넷 방송이기 아, 때문에 오케이. 괜찮습니다. 네. 그래. 유튜브에서 Q&A를 제가 진행하는데, 마술사 임재훈이라는 편이 또 따로 있어요. 질문 중에 제가 대답하기 조금 곤란한 질문이 있어서 선생님께 좀 여쭤봐도 될까 해서 얘기, 전화드렸거든요. 보니까 질문 중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기 전에, 그리고 뭐 군대를 가기 전에, 마술의 실력은 어느 정도였으며, 뭐, 마술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어요. 보채훈이 네, 제가요. 완전 잘했지, 개 잘했지. 비둘기 마술로는 전 세계 탑이었죠. 탑 클래스였죠.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마술계 사람들이 의아하는 게, 네. 그만뒀는지, 왜 유튜브로 전향을 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뭐 노이즈 마케팅 아니냐, 혹은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되게 아직 많은 만큼 아주 전설적인 사람이죠. 아, 저 전설까지. 선생님, 그러니까 마술 계속해. 네가 하도 그 저기 SNS에 마술 뭐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뭐왜 자꾸만 마술을 안 하냐 이렇게 스트레스 받냐고. 네. 그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도 이제 더 이상 전화하거나 이렇게 말리진 않았지만 그냥 해. 그냥 경험하면 되는 거지 뭐.
아깝잖아요. 네, 나중에 좀 마음이 편해지면. 네. 내가 봤을 때 재훈이라는 사람은 워낙 완벽주의자적인 성격도 있어갖고 네. 뭔가 그렇게 뭐 돈벌이가 안 돼서 난 그렇게 뭐 그건 아닌 것 같고 좀더 본인이 마술로 더 올라가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뭐 슬럼프 뭐 그런 게좀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네, 그것도, 아,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은 마술사가 아니고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해리포터 마법사 친구. 맞아요. 선생님, 혹시 응? 제 유튜브 동영상 보신 적이 있으세요? 봤지 봤지. 아, 그래요. 어떤 편 혹시 보셨나요? 아니 뭐 고시원 어쩌고 뭐 이런 것도 봤고 네. 약간 먹방 뭐 이런 것도 네. 봤고 뭐 이제 아. 가끔 보고 잘 보고 있어요. 혹시나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린데, 제가 구독자 100만을 돌파하면 어떻게 협업해서 콘텐츠 작업 가능할지 아유, 그럼 100만이면 진짜 해볼 만하겠다. 야. 바쁘실 텐데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파이팅. 네, 선생님 또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욱현님의 질문입니다. 왜 마술 더안 하세요? 마술 하시면 더 나아질 것 같은데, 형편 등등등등. 아, 사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술사를 왜 은퇴를 했는지, 마술을 왜 그만뒀는지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아, 사실 저는, 한 10여 년 동안을 마술 하나만 보고 정말 열심히 달렸고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보다, 그리고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정말 비교도 안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런데 정말 시련이 정말 많이 왔었고 슬럼프도 정말 정말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쯤에 제가 조금 못 버티게 될 정도로 이제 가장 큰 계기가 됐던 게 일단 제가 군대를 해군 홍보단의 마술병으로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마술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받고 있었고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가고 있는 와중에 군대 입대를 해서 그 군대 엄격하게 정해진 그룰 안에서 시키는 대로 제가 마술을 해야 된다는 거에 너무 큰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렇게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고 나와서 다시 사회 복귀를 하려고 다시 마술을 했는데 정말 예전과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의 큰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됐고요. 이게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보고 또 이게 또 슬럼프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이겨내려고 겪어내려고 많이 정말 노력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면 할수록 더 압박이 심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마지막에는 정말 마술을 생각만 해도 정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어서, 예, 마지막에는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거의 군대 전역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신적으로 제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겨내질 못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선가부터 내려놓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그 생각을 또몇달 동안 쭉 하다가 결국에는 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형편이 더 나아질 것 같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마술을 해서 공연을 하면은 지금보다 형편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형편이 조금 더 나아지자고 그렇게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10년 동안을 그렇게 버텼기 때문에. 네. 그래서, 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자면, 네. 형편이 나아지는 것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덜한 거를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손무진님의 질문입니다. 팬입니다. 우선 구독 1만 명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JJ님 마술은 독학하신 건가요? 너무 알려진 게 없는 막연한 분야라 궁금하네요. 배움, 독학 어느 정도 있겠지만 답변 듣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배우기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그런 창조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분야가 마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반반인 것 같아요. 처음에 기본기를 배울 때는 예전에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최현우 선생님한테, 최현우 마술사님한테 기본기를 배웠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서 이렇게 점차점차 실력을 늘려나가다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자퇴를 하고 부모님한테 때를 써가지고 일본에 유학을 다녀왔었는데요. 일본 오사카로 건너가서 유지 야스다 선생님한테 마술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기본기들을 배워왔습니다. 유학을 하고 난 뒤에 한국에 돌아와서 프로 마술사로 데뷔를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정말 뭐 이분저분 많은 분들의 그런 충고와 그런 도움과 피드백들이 있었기도 했고, 정말 혼자서 고뇌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마술사로 어느 정도 좀 이름을 알리고 활동하기까지.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좀 명쾌한 해답을 드리자면 그냥 주변 사람들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주는 마술 정도는 뭐 학원에 가서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본인이 마술을 업으로 생각을 하실 거면은 좀 어느 정도의 그 플러스 되는 요인은 본인의 독학, 본인이 혼자서 고뇌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고 얼마나 좋은 생각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튜버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를 좀 창조해내고 좀 크리에이티브한 면이 되게 중요시 되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쭤보시고 또 요청해주시는 건데 마술 영상도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간단한 마술 배우기 컨텐츠 어떠세요? 라고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세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마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프레셔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즐겁게 살자고 하고 있는 게 유튜브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마술을 가져와 버리면은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마술 콘텐츠는 앞으로도 전혀 생각이 없습니다.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다룰 생각이 없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자, 정민규님의 질문입니다. 현재 유튜브 활동을 하시는 게 정말 즐거워 보이지만 혹시나 진짜 혹시나 나중에 마술사 임재훈으로 컴백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 마술과 함께 어느 무대에 오르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네, 제 맘대로, 제 의지대로 조절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흘러서 마술에 관한 스트레스가 전부 다 사라지고 정말 마술이 다시 생각나는 그 시기가 오면 예전에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만큼은 아니겠지만 뭐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네, 이벤트성으로 뭐 공연을 하거나 무대에 오르거나 네, 취미로 그렇게 네, 잠깐 잠깐 할 생각은 있습니다.